이번에는 엘레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레나는 굉장히 제가 오래전부터 테스트라고 했던 좀 애착이 가는 로드거든요. 엘레나란 이름 자체에서 뭔가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굉장히 저하고는 상반된 낚시 스타일의 로드였는데요. 이 녀석을 완성시키기까지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해서 저는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엘레나는 6.1 울트라 라이트 ST 솔리드 팁 모델입니다. 기존에 멀린도 있고 다른 스피닝 로드가 있었지만 앰비션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솔리드 팁 모델이 이번 스피닝에도 채용이 되었는데요. 이 로드를 왜 만들었는지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스피닝 태클이라던가 초피네스를 다룰 수 없는 유저라면은 놓칠 수 있는 고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았어요. 항상 제가 여태까지 낚시하면서 놓친 못 본 고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 한 3-4년간 굉장히 스피닝 태클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다이렉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에 있는 앵글러들은 굉장히 스피닝 태클에 익숙하고 숙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뭐랄까 스피닝은 조금 천대받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레나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스피닝을 유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만들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약하지만 제가 지금 꽤 세게 당기거든요. 끊이지 않는 이 끈기가 참 이 엘레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강한 정말 큰 고기를 만나도 버텨주거든요. 이 말은요, 내가 어떤 고기를 어떤 상황에서 잡아내도 자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레나로 제가 일본에서 굉장히 맑은 물에서 육자도 잡아봤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파이팅을 했지만 뱃색이 주도권 내지지 않고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전 그 뒤로 이 엘레나의 파워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이 길이었어요. 이 조작감에 대한 길이었거든요. 보통의 스피닝 로드를 보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로드들은요. 왜냐면요, 짧아야지 조작성이 편해지고 조금 스킬풀하게 캐스팅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스피닝 초보자들이 다루기에는 짧은 스펙의 로드에 울트라 라이트 로드에 피네스가 달려있다? 아마도 아직은 캐스팅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길이를 좀 여유롭게 줘갖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스피닝에 입문하시거나 즐겁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캐스팅을 더 쉽게 그리고 버티는 힘을 더 쓰실 수 있게 좀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엘레나도 내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엘레나도 요번 모델과 같이 토레카 T1100이 채용이 되고 팁도 솔리드 토레카 30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요, 릴에 대한 초이스입니다. 릴을 조금 2500번 이상, 3000번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스피닝 로드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이 스피닝 릴도 조금은 고가에 좀 완벽하게 가벼운 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00번에서 2500번, 그리고 라인은요, 최대 4파운드까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PE 라인을 사용한다면 0.3, 0.4에 한 6에서 10파운드의 쇼크 리더를 추천드리고요. 그 세팅이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딱 이 스키니온 요 가벼운 녀석 바늘 하나 끼고도 캐스팅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멀리 날아가고 이 안에 고기가 내 눈 안에 사이트 피싱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잡아낼 수 있는 로드가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사이트 피싱을 할 때 이 엘레나와 꼭 함께인 것을요. 뭐랄까, 이 엘레나 이름부터 약하지만 굉장히 강한 녀석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로스 앰비션의 스피닝 로드를 고르실 때 한 번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레나였습니다.